그렇죠. 오늘 1시에 끝나겠죠? 오늘은 그 시험만 봐보고 가는 거야. 아, 전제는 숙제를 다 했다는 전제. 숙제만 다 했으면 오늘 12시 반에 들어갈 수 있어. 뭐라고? 야,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이게. 아, 진짜 웬만한 건 다 했어. 숙제도 안 하고 말이야. 진짜, 진짜. 자, 봅시다. 아, 자, 니네 이제 공부 다 해가지고 다 딱 보자마자 틀린 거 알지? 선생님. 1분만 줄게, 1분만. 네, 이거 그거 없어요? 뭐? 아이패드 파일로 못 보내줄게요. 이따 보여줄게. 네. 자, 10개 찾으세요. 1분만 줄게. 시작. 30초. 1번 옆에 10개 써, 10개. 10개. 10개? 아. 여기도 못 찾아.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야, 얘 추석 때 뭐 집에서 남편 음식 없었어? 좀 갖고 오지. 쌤 좀 먹게. 그게 벌써. 좀 쫄쫄. 추석 때 식당도 문 닫아가지고 어제 저녁도 못 먹자. 맞아요. 기다려보셨을 텐데. 아, 애들이. 얘 송편 같은 거 안 먹잖아. 그런 거 좀 사갖고 좀 싸울지 좀. 지금 왜 혼나고 있는 거지? 뭐라고? 지금 왜 혼나고 있는 거지? 간다. 얘들아, 초고속 해석이다. 초고속 해석. 잘 따라와라. 나랑 니네 잘 따라 안 오면 이 시간 의미 없어. 잘 봐. 노란 거는 문법 틀린 거, 파란 거는 어휘 틀린 거야. 그리고 틀린 거는 빨간색으로만 체크할게. 노란색은 틀린 거 아니야. 야, 여기 분필. 자, 아, 주제는 말해보자. 주제 뭐죠? 생태계의 뭐로부터 배워라? 세 글자. Resilience가 뭐야? 헐, 단어도 몰라? 회복력으로부터 배워라. 알지? 자, 우리는 듣기 때문에 지구가 망할 운명이라는 것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늘어나는 수의 과학적 연구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구들?
다른 종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연구들이죠? 보여주는 능동이니까 demonstrating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집은 연결사 중요한데 연결사 다 틀렸어. 앞뒤 내용 따져. 뒤에 보자. 기후로 이끌려지는 교란들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전 세계의 해안 바다 생태계에 더욱 빈번히 그리고 더 큰 강도로. 자, 앞 문장이랑 어떤 관계? 이거 좀 어렵지. 잘 봐. 해변 바다 생태계가 앞 문장의 다른 종의 뭐죠? 얘야 얘. 그래서 예시. 이 집은 연결서 나와. For example. 3번.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긴급한 행동을 요구하는. 4번. 연결서 틀렸고요. 뒤에 봐. 니네 봐봐. 뒤에 연도 나오고 대명사 나오니까 예시네. 아니야. 봐봐. 바이오 사이언스의 2007년 논문에서 나타내지는 것처럼이죠. 뒤에 봐봐. 또한 예들이 있습니다. 얘들아, 주어랑 능수동 따지자. 이 문장의 주어가 뭐니? 대열 비는 주어가 뒤에 나오니까 인스턴시스가 주어잖아. 얘들. 그러면 봐봐. 디테어. 뭔 뜻이야? 디테어. 자세하게 나타내다야. 그러면 얘들이 자세하게 나타내, 나타내죠. 나타내지는 거죠. 수동 PP. 오케이? 자, 어떤 얘들이 있어? 위치가 아니고 뭐야? 뒤에 문장 완전하니까 관계 부사 where 또 모두 돼. in which도 되고요. 해안 생태계들이 극심한 기후적 사건들의 놀랄만한 회복력을 보여주는 얘들도 또한 있습니다. 앞문장이랑 어떤 관계? 앞문장 보면은 전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뒤에 보면 회복해. 회복해. 어디냐? 어떤 관계? 부정, 긍정, 반대지. 그래서 however. 지금 잘 보면 시험 볼 때 기억나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봐, 집중. 예를 들어서, 이건 맞아. 예를 들어서 호주 서부의 한 지역에서 살아있는 산호초의 90% 이상이 주어 뭐니? 부분명사 of a꼴이죠? 그러면 a를 주어로 본다. 살아있는 산호가 주어가 되겠지. 단순해. 없어졌어. 언제? 바다 수온이 상승했을 때. 이렇게 초래하면서. 자, get은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이거 완전해? 뭐가 없어? 뭐를 산호 탈색이라고 부르는지. 뭐를 목적어가 없죠. 이거는 목적격 보호야. 컬은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야? 관계대명사 was 되고. 과학자들은 산호 탈색이라고 부르는 것을 초래하면서. 6번. 자, 연결사 또 틀렸어. 뒤에 봐. 암초 표면에 어떤 영역들에서는 산호들의 44%가 12년 만에 회복이 됐대요. 자, 앞문장이랑 어떤 관계? 앞문장 보면은 얘들아, 산호의 90% 이상이 없어졌어. 재난, 부정적 내용이지. 근데 뒤에 보면, 아이고, 이거 내가 왜 다 저기 빨간색으로 해. 자, 긍정이지. 뒤에 보면 회복됐어. 부정이지. 이거 회복력 아니야, 회복력. 긍정. 앞에 건 부정. 그치? 어떤 관계? 반대. 그래서 또 뭐야? 예를 들어. 아, 예를 들어 렉쳐나고 내가 왜 말이 끝나와. 그러나. 근데 잠에서 깼나, 씨. 자, 7번 연결사 또 틀렸고요. 켈프 숲들이야. 어떤 때려 맞은 강력한 엘니뇨 수온
증가에 의해서 때려맞은 켈프 숲들은 또 회복했어. 5년 안에. 얘들아, 안문장이랑 어떤 관계? 봐봐. 앞문장도 자연의 회복력의 예시지. 뒷문장도 자연의 회복력의 예시지. 비슷한 내용. 그럼 뭐니? 마찬가지로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뭐야? Similarly죠? Similarly. 또 뭐 있니? 마찬가지로 세 개잖아. 두 개 더 시작. 두 개 더 시작. Likewise. 또 같은 방식으로. In the same way 아닙니까? 어떤 게 나올지도 몰라. 다 외워. 마지막 8번. 이러한 어두운 지점을 연구함으로써. 얘들아, 니스가 앞에 내용 봤는데 앞에 내용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회복력 긍정적이잖아. 그리고 뒤에 봐. 요 컴마가 동격이 컴마야. 즉 상황들. 얘들아, 이 주황색은 틀린 거 아니고요. 원래 있는 단어랑 유의어야. 유의어. 틀린 거 아니야. 원래 여기 뭐 있었죠? Where. 자, where는 in 위치로 바꿀 수 있죠? 맞습니다. 어떤 상황들 생태계가 얘들아 endure 뭔 뜻이야? 지속되다. 원래 뭐였죠? 지속되다. persist였잖아. persist. 똑같아. 생태계가 지속되는 심지어 중요한 기후적 영향들의 직면에서도 생태계가 지속되는 상황들. 그러면 이거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잖아.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 아니고 뭐야? 밝은 부분이죠? 밝은 부분이 뭐니? 라이트인가? 밝은. 라이트 맞아? 그래, 밝은 라이트 스팟 맞아? 자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리 전략이 돕는지, 뭐를 파괴적인 힘을 최소화하고 회복력을 기르는 것을 어떤 관리 전략이 돕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10개 맞아? 세 봐, 니네 봐. 빨리 세 봐. 좀 실수할 수 있어. 맞아요, 10개? 오케이. 자, B는 문법 어휘 중요한 게 이거밖에 없고요. A로 가자, A. A가 많아. 아, 얘들아, 지금 하는 거는 문법 어휘 중요한 지문이야. 다른 거 중요한 거는 직보태 할 거야. 아, 맞다. 직보태 쌤이 시간 얘기했나? 아니요. 얘기 안 했나? 원래 좀 늦게 하려고 했거든? 근데 목도, 니네 무슨 과목이랑 보지? 영어랑? 저 혼자. 영어 하나 보냐? 네. 2학년은 과학이랑 봐. 네. 그래서 애들이 전부 과학학원을 갔다 오는 거야. 네. 같은 날인 거 알지? 그래서 2학년을 좀 늦게 하고 니네를 좀 빨리 하자. 좋아요. 니네 11시 40분에 끝나냐? 더 일찍 끝나고요? 11시 10분인가? 아마 11시 반쯤에 끝날 거야. 그러면은 밥 먹고 몇 시까지 올래? 1시? 아, 또 지각하지 말고 넉넉하게. 1시? 1시 반? 집에 1시, 1시 반? 상관없어. 집이랑 몇 시? 2시. 2시? 그래, 2시. 아, 그래, 학교 4개야. 신목고 1, 2, 목동고 1, 2. 신목고. 아. 신목고. 뭐야, 너 신목고 많은 애 있어? 많죠. 아, 자, 진짜. 자, 꼬추의 벌레 기억나요? 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시작. 왜 또 아홉 개야. 여기 잘 보고 빨리.
됐어? 30초. 이거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나? 네. 아, 수고한데. 자, 얘들아 주제 고추 나방 애벌레의 뭐죠? 새롭게 밝혀진 뭐죠? 위장 기술 뭐에 의존하지 않아? 시각에 뭐에 의존해? 피부에 있는 감지기를 이용한 복잡한 기술이죠. 보자. 고추 나방의 애벌레는 그것을 너무 효과적으로 위장해서 자, 이시 뭐죠? 고추나방 애벌레 아니야. 주어랑 똑같지. 그러면 뭐가 붙어? 써. 소대꾸무냐. 그래서 그것은 나뭇가지와 구분될 수 없게 보이죠? indistinguishable 되겠죠? 비록 과거의 과학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애벌레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것을 할 수 있는지를 됐이야라고 가정되었습니다. 됐이야. 그 과정은 그 곤충이 그것의 모양을 그것이 본 것과 일치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가정되었습니다. 할 거 요구하니까 require, 목적격 보호로 뭐가 와? 할 거. 투부정사. 그럼 주제문 일부러 표시했으니까 잘 봐. 그러나 됐이야라고 이제는 알려져 있대요. 됐이야. 이 애벌레는 훨씬 더 복잡한 모방 기술을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거 맞는데 원래 단어 뭐지? 모방. 미미쿠리 기억나지? 미미쿠리. 이미테이션. 똑같아요. 원래 미미쿠리야. 아, 시험 볼 때 이거 쓰지 마. 그 주황색은 표시 안 해도 돼. 자, which 선행사 뭐니? 형태, 모방 형태. 그 모방 형태는 피부의 감지기들과 관련이 있죠. 4번. 다른 동물들, 위장을 사용하는 다른 동물들, 이를테면 카멜레온이나 어떤 물고기 종 같은 다른 동물들은 비슷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5번. 그 고추나방 애벌레가 시각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험에 의해서 결정되었죠. 실험 대입해, 선행사. 그 실험 안에서 애벌레의 눈이 가려지는 거죠. 안에서. 뭐야? In which. 이거 한 단어로 뭐야? Where도 되고요. 검정색 페인트로 눈이 가려졌어. 왜? 그 눈의 사용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뭐야? 눈의 사용을 막기 위해서죠. 시각의 사용을 막기 위해서. 막다가 뭐야?
프리벤트가 되는 거죠. 6번 이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 핸디캡 아이고 맞습니다 이거 원래 뭐죠? 임페디먼트 아니야 장애 맞습니다 임페디먼트 써봐 자 이러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애벌레는 그것들의 모양을 맞출 수가 있었어 뭐가? 자 여기 봐 명주동 그것들이 놓았던 나뭇가지야? 아니죠? 놓여졌던 나뭇가지 수동태입니다 그것들이 놓여졌던 다르게 생긴 나뭇가지와 맞출 수가 있었죠 데디아를 나타내면서 데디아 얘들아 이거는 이 지문은 무조건 여기 빈칸 채우기 나와 물론 바뀌어 나올 거야 100% 바뀌어 나올 거야 여기 빈칸 채우기 자, 이 곤충의 모방 시스템은 시각적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다 근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그럼 몇 개야? 이거 딱 틀린 거 아니면 여섯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네 시험지는 고쳐 시험지도 고치세요 저기 뭐야 외부 질문만 다 하고 시작 10분 모의고사 할 다음에 외부 질문 몇 개야? 다섯 개냐 여섯 개냐 네 개인데 네 개야? 맨 마지막 여기 있어 셋. 아, 걔 월. 아, 그치 월지 월. 내 지금 좀 위에 체크 한 번 안 하는 거 같아. 뭐야? 내부 질문 필요. 몇 번? 제 첫 번째 거다 지금. 아 정말. 왜 그래? 빨리. 빨리 공부하는 게 왜 이래? 다음 거 시작. 됐지? 30초 오늘 연휴 동안에 공부할 거 많이 줄게. 진짜. 자, 주제 뭐니? 창조성은 개인의 산물이 아니라 다 같이 무슨 현상? 사회 문화적 현상, 집단적 현상. 오케이. 간다. 잘 확립된 사실입니다. 데디아는 창조성이 여러 형태들을 띨 수 있고요. 얘들아, 엔드 양쪽에 구조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앞에가 대절이니까 뒤에도 대절. 진주어야 진주어. 진주어 두 개.
자, 두 번째 대절 봐. 세상은 엄청나게 이익을 얻는다. 발견, 발명, 예술로부터 result in은 뭐죠? 뭐뭐에서 기인하다고. 아니죠? result 뭐야? 아 미쳤나봐. result in이 초래하다고. result 뭐야? from. 뭔 뜻이야? 뭐뭐에서 기인하다고. 여기서 이신 뭐니? 창조성. 창조성에서 기인하는 발견, 발명, 예술로부터 엄청나게 이익을 얻는 것은 잘 확립된 사실이야. 2번. 하지만 창조성은 다 같이 nothing 뭐야? 뭘 대나냐? 뭔 뜻이야? 야, 뭐뭐보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뭐야? 겨우 뭐뭐에 불과한. 오케이? nothing less는 뭐야? 뭐뭐만큼. 긍정적인 뜻이야.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봐봐. nothing less than은요 부정이 몇 개야. 부정이 두 개니까 긍정의 뜻 아니야. 오케이? 왜 nothing more than은 부정어가 하나니까 부정의 뜻이고요. 이거 부정어 하나잖아. 자 창조성은 단지 독특한 마음의 산물에 지나지 않을까? 무슨 말이야? 그냥 개인의 산물일까? 여러 해 동안 창조성은 주로 연구되었습니다. 심리학과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각으로 자, 요까지야. 요까지 because 앞까지 이렇게 꾸며줘. 뭐죠? 위치가 아니고 자, 아이디어, 생각, 눈에 안 보여. 무슨 명사? 추상명사. 뒤에 보면 빠진 거 없어. 완전문. 그럼 무슨 자리? that. 동격의 접속사 대단이야. 동접 that은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항상. 어떤 사실 the subject가 뭐죠? 이 두 개죠? 심리학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이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혁신은 개인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혁신이 창조성이야. 오케이? 자, 최소한 그것은 가정이었어. 무슨 말이야? 틀렸다 그 말이야. 창조성이 개인의 산물이다. 틀렸다 그 말이야. 자, 주제문이죠. 그때 이후로 since 과거 시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니까 무슨 시제 왔어요? 현재 완료와 쓰이죠. 그래서 have bp고요. 사회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주장해 왔습니다. that 이하라고요. 창조성은 사실상 개인적 현상이라고? 아니죠. 무슨 현상? 사회문화적 현상. 이게 제일 중요해. socio-cultural. 이게 제일 중요해. 집단적 현상이다 그 말이야. 예시를 인용하면서 뭐와 같은? 뭐야 이거? 다중 발견의 개념 같은 예시를 인용하면서 콜론 뭐야? 다중 발견 부연 설명하는 거야. 즉 경우인데 어떤 경우? 이것도요 뒤에 문장 완전하고요. 봐봐. 그 경우에서 혁신적 발견과 혁신적 발견과 이것도 발견인데 그래 발견이 이루어지죠. 그 경우에서 in which 한 단어로 위에 다시 혁신적 발견과 발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중 발견인데 어떻게 이루어져? 뒤에 봐봐. 동시에 여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따로따로 이루어지지. 여기 따로따로가 와. 그럼 뭐야? 독립적으로. 야, interdependently 뭐라 그랬어? 상호 의존적으로. 이거 반대야. 독립적으로 뭐야? independently가 되겠죠. 헷갈리지 말라 그랬어. 6번. 그러한 사건들은 그들이 말하기에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의 기간 동안 본질을 규정하는 정신, 즉 시대 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대 정신? 집단
극단적 의식을 형성하는 시대정신이죠. 자, 분사구문. 출현안은 창조성의 양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취하는 형태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 이거 ing냐 pp냐 분사구문이니까 주어랑 능수동 따죠. 주어가 뭐니? DLB는 주어가 뒤에 나오는데 A or B가 나오면 B를 주어로 보죠. 결국 주어는 Zeitgeist. 시대정신이야, 시대정신. 그러면 시대정신이 영향을 미쳐 영향을 받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능동이지. 됐니? 자, 하나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맞냐? 맞지? 외부지문 마지막 맞지? 그 다음 모의고사지? 오케이. 시작. 30초. 인간적으로 반 이상은 찾아낼 거 아니야. 지난 시간에 한 건데 복습을 안 하니까 다 까먹지. 숙제할 때도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숙제만 제대로 해도 대충 외워져. 아, 외부 지문은 숙제가 많이 없었지. 아, 나도 이런 슬리퍼 사고 싶다. 귀엽죠? 이거 10,000원이에요. 나도 사고 싶다. 네. 어디서 팔아? 뭐라 해야 되지? 동대문 시장. 동대문까지 가야 돼? 현대백화점 지하에 놓고. 아, 진짜? 네. 자, 주제. 얘들아, 화성 탐사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야? 그냥 화성에서 살아남는 거. 왜? 얘들아, 왜 살아남기 힘들어? 뭐 때문에? 레디에이션, 방사선. 간다, 음악 시작. 2030년쯤 계속되는 우주 탐사에 대한 그것의 계획의 일부로서 나사는 화성까지 유인 우주 탐사를 실행할 것을 희망합니다. 어떤 승무원이 있는 우주 탐사가 화성에 착륙할 수 있기 전에 준비는, 그 다음 무엇을 포함하니 뭐죠? including. 자, 로봇에 의한 지하 거주지의 건설을 포함한
준비들이 주어 뭐니? 준비들이야. 그러면 준비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이루어질 수동이야. Need to be made. 그다음 그러나 화성에 살 수 있는 기지를 설치할 전망은 가장 그 여행에서 어려운 장애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게 따로 있다고. 뭐야? 자, 이 질문 연결사 두 개 되게 중요하다. 여기 however 아니고 뭐니? 일단 뒤에 봐. 우주비행사의 가장 중요한 어려움은 단순히 화성 여행에서 살아남는 것일 겁니다. 자, 연결사 뭐야? 얘들아, 앞에 부정적 내용이죠? 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앞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오고요. 뒤에는 사실인 내용이 왔지. 그러면 뭐야? 오히려야, 오히려. 뭐야? Rather. Rather. 이거 빈칸 지역이 겁나 많이 나와. Rather. 자, 그것은 우주여행이 극도로 위험하기 때문이죠. 인간들에게. 왜냐하면 에이, because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봐봐. 대비아가 이렇게 꾸며주죠. 꾸며주는 말 빼면 남는 거는 명사밖에 없어. 그러면 전치사 뭐야? because of죠. 물론 모두 돼? owing to, due to 되죠. 방사선 때문에. 어떤 방사선? 우리의 대기의 보호막 안에 존재해? 아니죠. 보호막 밖에 존재하는 방사선이니까 outside. 6번. 여기 지구에서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이거 맞아. 원래 단어 뭐지? shield 쳐진다. shield 쳐진다. shielded. shielded. 안 했을까요? 아니, e가 빠졌네. shie. lt. ed. SHIEI인가? 아, 스펠링 딸려. 맞지? EIDED. SHIELDED. 강력한 자기장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자기장? 지구 핵 속의 액체 철의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에 의해서. 하지만, 더비더비. 더비더비. 네? SHIELD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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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저거 아닌 걸 아닌 듯한 표정이죠. 자, 우리가 지구에서 점점 더 멀리 벗어나면서 자기장은 점점 더 강해져? 약해져? 약해져. 뭐야? 그 다음, 기빙이 아니고 뭐야? 기분. 기분, 뭔 뜻이야? 무엇을 고려해 볼 때, 그러면 똑같은 거 뭐야? considering 아니야, considering. 무엇을 고려해 볼 때, 대리아를 고려해 볼 때 자기장이 대략 4만 마일에 걸쳐 뻗어나가고 화성은 뭐야 1억 4천만 마일 밖에 있다 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방사선으로의 노출은 avoidable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죠. 그래서 un 붙여도 돼. unavoidable 해도 되고요. 아니면 원래 단어가 뭐죠? 똑같은 거 inevitable이죠. inevitable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연결사 틀렸습니다. 뒤에 보세요. 이것은 어려움을 제시합니다. S 왜냐하면 방사선은 중추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극적으로 암이 발전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움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소윤아, 이 마지막 문장은 앞 문장이 뭐야? 결론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결과적으로 in consequence
물론 뭐 as a result 다 돼요. 아 그리고 맨 마지막 여기 얘들아 방사선이 암이 발전할 가능성을 감소시켜 증가시켜. 건강에 나쁘다니까 증가시키지.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얘들아 이 자리가 전치사 어부의 목적어 자리야. 그러면 전치사의 목적어는 뭐가 와? ing가 오잖아. 동명사. 쌤 cancer는 뭐예요? cancer는 이 동명사의 뭐라고요?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랬잖아. 오케이? 자 10분 쉬고 모의고사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몇 개인데? 10개밖에 안 되잖아. 7개야? 7개야? 좀 더 오셔야 되나? 아니야 5분 그럼 중 아 5분씩 두 번 쉬자 그럼. 5분씩 두 번. 숙제하는 모습을